솔직히 오빠는 좀 뭐 약간 좀 뚝뚝한데 만약에 오빠를 바꿀 수 있다면. 야. 이런 오빠가 친오빠였으면 좋겠다. 외도. 아, 외도야, 외도. 자, 1번 다정한 오빠, 2번 멋있는 오빠, 3번 재밌는 오빠. 이런 오빠 친오빠였으면 좋겠다. 아, 결과가 궁금한데요. 궁금하네요. 투표하세요. 내 지갑을. 용돈 한번 챙겨주려고? 아, 너무, 너무 다 좋은데. 설마. 응, 설마. 동생이 없는, 동생이 없는. 왜? 외동이신. 응. 어, 외동. 정말? 어, 정말했어. 어떻게. 저런 픽을 한다고? 어. 서운했어요. 예, 네, 조금 서운했어요. 그래도 날 선택할 줄 알았는데. 지니 씨가 좀 방송을 안 해. 김셀럽 맞네. 김셀럽이네. 방송을 좀 안 해. 의외로인데 의외로 잘 챙겨주실 것 같은 스타일. 난 이제 그게 있지. 이제 동생을 갖고 싶은 그 마음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. 야, 둘이 한번 그러면 한번 해보자. 여행을. 우리 호적됐어요. 어때요? 우리 호적됐어요. 호적이 됐어요. 근데 승윤이도 근데 막상 진짜 자기 혈연이 되면은 막 이렇게 살벌 스타일은 아니야. 엄마한테 하는 거 봤을 때. 남한테 친절하고. 네. 계속 뭐라 뭐라 할 거야. 근데 잔소리 하는 게 나 아니면 그냥 무뚝뚝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. 뭐 아, 무뚝뚝. 도생이 나. 무뚝뚝. 11시 돼가지고 막 어디냐 그러면은. 그러면은. 못할 것 같아. 내 동생은 반대로 막 이렇게 해줄 거야. 그러니까 맞아. 다 나는 챙겨. 주길 원하잖아, 맞아. 어, 나한테 사랑받길 원해, 엄청. 그냥 내가 한마디라도 걸어주는 걸 좋아해. 아, 진짜고? 그 막 심지어 진짜 내가 뭐 하루는 뭐 동생 고민 상담 같은 거 막 해주면 다음날 엄마가 어제 다 나가. 진짜? 막 엄청 좋아하면서 오빠랑 오빠가 이제 얘기했어. 해줬어, 이랬든 내 주식의 팬인 거. 진수 남매랑 좀 극과 극 다른데요? 그죠.